성탄의 소식을 들은 요셉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의 일인 듯 무관심한 사람을 향하여 강 건너 불 구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관하여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나 마리아의 얘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not history,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my story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강 건너 불경화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내 삶에 경험되어진 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비밀이며 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 큰 축복의 주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그 은혜의 그 축복 누려야만 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했었기에 그 약혼녀가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낙태하거나 죽이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요셉의 지혜로운 대처와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 예수님을 낙태시켰거나 아니면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이곳저곳 떠벌리며 다니면서 마리아를 비난했다면 마리아는 이미 처형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잉태한 우리의 가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 요셉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요즘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결혼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꿈속의 사랑을 키워가며 살아왔던 요셉이 때가 되어 이제 결혼을 할 때쯤 가까웠을 때 요셉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오랜 정조를 지키며 기다려왔던 자신의 약혼녀가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였던 그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영락없이 돌로 쳐 죽이며 목을 자르거나 사지를 찢는 그 처참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때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는 아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아서 임신이 아주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도 이렇게 배부르신 이 젊은 부인들 보면서 배가 요즘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래가지고. 당당해.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시아버지한테 축하받고 시어머니한테 축하받고 저는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튀어나온 배를 뚝뚝뚝뚝 뚫리면서 축하한다. 야, 잘 커라. 너 엄마 배 그만 차라. 뭐 이러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허블레 하고 가는데 마리아는 그런 축복도 못 받았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큰 충격을 잘 흡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요셉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재어집니다. 가슴이 작고 심장이 작은 사람은요, 콩할 만한 문제도 키워가지고 중리산이합니다. 큰 사람일수록 문제를 잘 흡수해야 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성도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교인들 보면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 이 마음이 너무 작아. 그릇이 너무 작아. 시험 들 것도 아닌,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님을 떠나. 별 것도 아닌 가지고 중리산리하고 따져들고 막 이것저것 말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종쟁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약혼녀의 임신 사건은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신됐다는 그 자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자기 약혼녀를 해코질 나려거나 맨날 앉혀놓고 말려 죽이거나 어느 놈이 새끼냐고 네가 나를 속여? 하면서 막 따져들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난리굿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상담하러 다닌다? 이 사람 상담, 저 사람 상담하고 그래서 말 막 버뜬거리는 거예요. 말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만약에 제사장한테 상담했거나 바리새인들한테 상담했으면 요셉도 죽고 마리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일수록 충격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딱 들으면 그래서 끝나. 왜 흡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뭐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떠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애를 뺐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근데 요셉은 흥분하지 않았더라는 거야. 아멘. 흥분하지 않아. 차분하게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이릅니다. 떠벌리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천하의 정철 집사님도 헷가닥할 것 같아. 맞죠? 헷가닥할 것 같아.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를 불러놓고 따져서 어떻게 돼? 어느 놈의 자식이냐? 언제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이런다면 마리아는 몰라. 나도 모르게 아기가 생겼어. 이것밖에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너 미쳤냐고? 야,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바본 줄 아느냐고? 막 따져들면 이건요 난리굿이 납니다. 싸움은요 원래 장어부터 시작됩니다. 맞아 틀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생기면 큰 싸움 되는 거야. 큰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키우지 마라. 아, 그냥 별거 아니야. 따라 합시다. 그거 별거 아니야. 따라, 그거 별거 아니야. 크게 시작. 옆에 분들 보고 문제를 문제시 하지 맙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옆에 쓰임 받지 못하거나 마귀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 아주 더러운 곳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말 옮겨 다니는 사람이야. 자기 일도 아니야. 남의 일인데 이 죽음의 바이러스, 이 그 부정의 바이러스, 어둠의 바이러스를 입을 통해서
계속 붙들이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 충격적인 사건에도 입을 탁 다물었어요. 여러분,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들은 절대 상담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짓는 일이거나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감동하지 않아요. 헌신하라, 뭐 바치라, 겸손해라, 뭐해라, 성령, 아, 너 성경하라. 이렇게 감동 오면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상담은 왜 갑니까? 상담 가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불순종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충격적인 상황에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이 뭐냐? 내 약혼녀가 이토록 내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어도 난 그녀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사랑입니다. 찢어 죽일 수 있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옮겨버리면 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조용히 끊는다는 거야. 조용히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기 임신했기 때문에 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요셉은 자기가 모르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나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떨리고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도 난 너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 줄게 하면서 조용히 말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고 훌륭한 사람 되고 사이즈가 크려면요. 별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거나 좀 문제인 것도 너무 문제를 키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문제를 줄여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사이즈를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거 그냥 뭐 그건 맨날 일상입니다. 일상. 문제를 통하여 사람은 살아납니다. 문제를 통하여 사람은 자라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그냥 가세요. 가야 여러분이 커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상상할 때 사람들이 왜 주저앉아 있는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얼마나 아름다워야만 합니까?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 한마디에 받았던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고 그 상처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상처를 10년, 20년을 붙들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내가 8기를 통하여 깨달은 게 그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자리가 마귀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마귀가 상처를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일어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가면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문제를 크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흡수하세요. 그냥 이거 괜찮아. 툭 털어 앞으로 나가지. 조그마한 종이배는 작은 지푸라기에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큰 배는 얼음을 깨고 나간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심장이 큰 사람은 작은 문제 걸려들지 않아요. 별것 아닌 문제 생각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앞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큰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약에 요셉이 떠밀렸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못했어. 조용히 묵묵히. 두 번째로 요셉은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묵묵히 행동하자.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을 보면서 소리 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9절에 19절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내가 돌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헷가닥 했는가 보다 이런 소리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체되어서 있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비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의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시는 요셉 같은 계시는 오지 않아요. 인성 집사야, 너 그렇게 피아노 열심히 치고 기도 많이 하니 내가 제2의 예수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다. 요셉에게 천사가 딱 말씀하셨을 때 물어봅시다. 요셉이 의심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상태로서는 가장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를 미쳐버리게 할 것만큼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묵묵히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런 일들은 목사나 목사들이나 하는 이야기야. 저것은 믿음 좋은 집사님들에게만 있을 법한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여러분은요 인생살이 괴로워요. 축복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축복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my story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this is my story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라고. 어? This is my story. 이것은 나의 감정이라고.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요. 슬퍼도 믿고 두려워도 믿고.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너 애굽으로 도망가라. 세상에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자기 고향에서 집 짓고 직장 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이방 나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빨리 급히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을 가라니.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꼬박 애굽에서 2년을 살았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헤롯이 죽었다. 다시 고향으로 가라가 또 온 거야. 무조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순종은 무엇으로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외에요. 난 왜 그런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나는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망할 것 같아. 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송도 와서 상가에서 개척하면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을 그냥 신뢰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현실이 너무 높고 꿈은 저 멀리 있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최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말해야 되는 이 목사의 쓸쓸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써 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높여 큰 소리 외치며 다 같이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 없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요셉이 순간순간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의심들이 들어오겠어요. 하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요셉의 정말 충격을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행동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분이 구세주 되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될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그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축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일컬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요셉은 저를 보십시다. 요셉은 거기 하십시다.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옆에 분도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의로운 사람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의롭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디카이오이스라는 말은 공정하다, 결백하다, 선하다 이런 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세 하나만은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 인격적으로 좀 모아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경험하고 큰 피해를 당하고 뭔가 분쟁이 일어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흥분도 할 수 있고 함께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선택은 아름다워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이 결정짓습니다. 요셉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악수를 떨 수 있어요. 자기 감정 못 이겨, 분노 못 이겨, 흥분하게 해가지고 악수를 뜰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악수를 뜨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마음의 아픔보다 마리아를 더 배려하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꿀이 앉혀 놓고 어느 놈의 자식이냐, 왜 그러느냐,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따져 들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한테 단 한마디도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냐? 마리아가 아파할까봐. 심장이 떨렸어도 못 물어봤겠지만 마리아가 아파할까봐. 혹시 마리아가 잘못될까봐.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강간당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 임신했다면 요셉은 충분히 그 아이를 받고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가만히 끊고자여라는 것은 나 모르는 남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다른 남자가 있겠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렵다는 것은 상대를 더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혹여 서로 싸우면서도 악수를 뜨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그 이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은행은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불행을 초래해요. 이해가십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려고 끝까지 몸부림친 것처럼 내가 정말 귀신한테 집어 씌워도 우리 안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화가 난다고 뭐 어떻게 해도 절대로 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 해 말이에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의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 왜 안 당했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새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난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나 혼자 싸운다. 싸워야가 때문에 성도들 싸움판에 끌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 싸운다는 마음을 항상 먹고 싸웠어요. 결국은 혼자인데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의로운 판단과 아름다운 선택, 이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악한 일에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죄 짓는 일에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일에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주님이 없는 가슴에 잉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행동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